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2018 앱 어워드 코리아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앱 어워드 코리아는 소비자 선호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는 상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앱 수준을 넘어 현장 투표, 도봉사 문화벨트를 체험하는 스탬프 투어, 포토 민원 신고 등 현장성을 강조한 서비스와 이벤트 진행 시 현장 허브 역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버라이어티 도봉과 신차나 중고차 구입, 운행, 정비, 매매,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, 그리고 앱으로 대여 반납뿐만 아니라 이용권 조회, 결제 취소, 환불 신청 및 자동차 고장 신고까지 가능한 서울시의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